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 지금 김만배 씨 공소장에 이제 김수남 전 검찰총장하고 대책을 논의한 그런 내용들이 뭐 이분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아마 마지막 검찰총장이었을 겁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하고 김만배 씨가 강남의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런 대책을 논의했다. 그런 그 부분이 그냥 풍문이 아니고 김만배에 관련된 검찰 공소장에 아마 적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50억 클립의 실체란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검찰 공소장에 김만배 전 검찰총장과 대책 논의를 했다. 이런 부분이 적시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만배 씨는 머니투데이의 부국장 출신으로서 법조 출입 기자로서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검찰이나 그런 법원에 상당한 인맥을 갖고 있고 그것이 많은 경우에 그 본인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죠. 아마 그 인맥에 관련된 분 가운데 한 분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인 모양입니다. 공소장에 2021년 9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김만배 씨와 만나서 대장동 사건 대책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없는 사실이 아니고 있는 것을 이제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네요. 검찰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기 시작한 2021년 9월 1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카페에서 김수남 전 총장과 만남을 가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만배 씨에게 법무법인 태평양의 A 변호사를 김만배 씨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추천하는 등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 씨는 이후에 실제로 A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검찰의 대장동 수사 대응을 맡겼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위급한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나서 대책을 수기할 정도니까 상당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관계가 법조 출입 기자로서뿐만 아니고 한간에 많은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위 50억 클럽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증거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예. 이제 여기서 또 변호는 김수남 전 총장은 예. 이 이제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 내용에서 2021년 9월경에 처음 하천대유 관련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할 무렵에 변호사로서 만난 것이다 이야기죠. 그와 관련된 법률 상담에 응한 것일 뿐이다. 그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변론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이제 어쨌든 참 이 김만배 씨가 인물은 인물인 것 같아요. 이렇게 광범위한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런다 한 가지 더는 이제 이게 보통 친분 사이가 아니라는 거가 다른 곳을 또 찾아보니까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2년도 5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김만배는 비 변호사에게 김수남 전 총장이 나서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니 전직 검찰총장이 나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 되면은
얼마나 친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법조 출입 기자로서의 친분뿐만 아니고 뭔가 김수남 씨가 기본적으로 김만배 씨에게 빚진 게 있을 정도가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김수남 전 총장이 나서 가지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손을 좀 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그냥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최근이죠. 2022년 올해 구속 만기를 앞두고 이제 나올 뻔한데 추가 구속영장이 발급될 수 있다고 하니까 김수남 전 총장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자기 변호사한테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 세상에는 뭐 이번에 아마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예. 이런 대한민국의 요지경 예. 소위 법을 다루는 사람 세상이 얼마나 요지경인가 이런 부분을 새삼 깨닫는 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